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다. 이 파스타가 파르펠레 맞나? 이렇게 찍어 먹기에 너무 간편하거든요. 오, 너무 맛있어요. 고소하고. 마늘을 더 많이 넣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요? 마늘이 너무 맛있다. 저는 워낙 매운 걸못 먹어서 이렇게 먹는데, 매콤하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, 저거 이름 뭐였지? 빨간 거? 저거 이름 뭐였죠?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. 여기도 들어있긴 하거든요. 이 빨간 거. 이 빨간 고추 뭐라 그러죠? 제 요리 영상에 보시면 이게 닭가슴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. 전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해요. 이렇게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할 때, 좀 쉽고 간단하게 단백질 섭취하고 싶을 때, 근데 요리는 해야 될 때, 이거 정말 많이 애용합니다. 그냥 간단하게 먹고 싶은데 너무 배고플 때는 그냥 얘만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그냥 소금, 후추 찍어 먹던가 아니면 케첩, 마요네즈 그런 거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. 뿌듯해. 잘했다, 잘했어. 뿌듯뿌듯. 이거 새우는 이마트에서 사는 건데 이것도 아주 좋아요. 지금 갑자기 냉장고가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저 소리가 은근 크거든요. 여기서 인사해야 될것 같아요. 안녕, 봐줘서 고마워요. 여러분, 지금 좀 정신없고 지저분하긴 한데, 이 조합 진짜 맛있어요. 제가 그냥 간단히 먹으려고 한 거거든요.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.